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요구에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간 중동 외교에 투자를 했었던 게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중동을 포기할 수 없었다 판단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미국의 제안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대기업 지원과 우주산업 제한,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정까지.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승낙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두 가지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안보였습니다. 일반 사단을 보내기에는 정치적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이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고 일반 사단과 같은 전투부대를 보내면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나올 텐데 이로 인해 생기는 부담이 너무나 컸죠. 그리고 일반 사단이 사막과 같은 지형에서 빠르게 적응을 할지도 미지수였습니다. 혹이나 현재 대한민국 군대의 문제점이 이란에서 봇물 터지듯이 나올 수도 있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현재는 이란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특히나 국내 수입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칩니다. 즉 이란에서 전쟁이 난다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가 살상 막힌다는 것이었죠. 이것도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협상 테이블을 앉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협상 테이블이었죠. 이란에 파병을 하되 우리의 요구를 검토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투부대를 파견하되 일반 사단보다는 파병 경험도 있고 실전 경험도 충분한 수부대대를 보내겠다. 그리고 전투부대 함께 다국적군을 지원할 비전투부대를 보내겠다. 파병 규모는 1만 명 규모의 병력으로 보내겠다라고 딜을 건 것이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동 원유를 대체할 미국의 셰일가스를 구매하고 싶다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적극적인 제안에 흡족해하는 표정이었죠. 원래 미국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지지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파병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참전을 희망하고 있고 심지어 셰일가스 구매와 같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제안하게 되니 만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협상은 싱겁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은 드디어 묵혀두었던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죠.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전선 공백의 우려도 없이 특수부대로 구성된 전투부대와 의료지원단, 공병대 등 비전투부대로 구성된 1만 명 규모의 산란부대가 이란전에 참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다국적군 내의 의료 담당은 한국이 맡을 정도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 미국의 풍부한 셰일가스를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에너지 수급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휘발유 값이 오르기도 했었지만 미국의 셰일가스 덕택에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화염폭풍 작전이 시작되게 되었죠. 한국군은 미국의 상륙 수송함을 타고 이란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과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포함해서 총 37개국이 다국적군을 참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중 한국군의 규모는 다국적군 내에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았죠. 하지만 이 전쟁은 40여일 동안 진행된 다국적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비교적 쉽게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라크전과 걸프전처럼 막강한 공군력 우위를 바탕으로 이란군을 공격했죠. 물론 이란군이 가진 방공무기에 의해서 몇몇 전투기에 격추되긴 했지만 그리 피해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이라크에 대기 중이던 30만에 달하는 다국적군이 이란으로 공격을 시작하면서 이란 전쟁은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의 피해는 다행스럽게도 없었습니다. 공군 위주의 전쟁이었던지라 육군만 파견했었던 한국은 아무런 피해 없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죠. 오히려 비전투부대를 같이 보는 게 효과적이었습니다. 빠르게 전쟁이 끝나다 보니 비전투부대를 이용해서 대민지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군은 대민지원에 특화된 부대이기도 합니다. 오랜 파병의 역사에서 한국만큼 대민지원을 잘하는 나라도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대민지원을 통해서 이란인들에게 우리는 적이 아닌 친구다라는 인식을 각인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원래 산란부대의 본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란이 한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했었던 제안을 모두 받아먹기 위해서였죠. 아르테미스 계획이나 화성 식민지 계획 등의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전쟁에서 한 전과가 별로 없다며 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다시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국은 다시 고심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저리 나오면 우리도 파병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거세게 항의를 했지만 미국은 묵묵부답이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에 파병된 다국적군 내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곳의 의료는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영국군 내에서도 의무병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가장 규모가 큰 의료지원단을 파병했었던 터라 한국이 빠지면 크나 작으나 의료 공백이 발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률이 높은 코로나19가 다국적군 내에서 빠르게 확산하자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죠. 이걸 본 한국은 미국에 다시 제의하게 됩니다. 처음 내세웠던 조건들을 끼워주지 않으면 이란 내에 있는 한국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강력한 한수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 대선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미관계는 빠르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처음 했었던 제안을 한국에 제의한 것이었죠. 단 근시일 내에 모든 것을 한 번에 해줄 순 없고 순차적으로 하자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한국도 더 이상 거부하며 한미관계가 파탄날 것을 알고 있었고 미국이 했던 제안도 썩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이에 승낙하게 됩니다. 파병으로 얻은 대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군의 피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실전 경험을 얻을 수 있었고 훌륭한 대민지원은 이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정부의 결단으로 한미관계는 예전보다 더 우호적으로 변화했죠. 남북 간의 대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투부대를 보낸 것에 대해 큰 감사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미국이 했던 제의들이 말끔히 해결되었는데요. 당장 아르테미스 계획과 화성 식민지 개척 프로젝트에 한국이 우선적으로 참여
협력이 되어 우주산업의 진흥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미사일 사고를 지친가 한미원자력협정이 폐지가 되어서 한국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군사무기 개발의 장애물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ICBM이나 원자력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무수한 미국의 투자와 셰일가스까지 한국으로서는 단번에 얻기 어려웠던 외교적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이익을 챙긴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란 전쟁의 승리자였죠.